안녕하세요. 팬 대표의 나를 찾는 TV. 오늘은 골격에 맞는 여름 패션 추천 중에 마지막 시간 내추럴 골격 편인데요. 그동안에 스트레이트 골격, 웨이브 골격에 대한 추천 드렸고요. 오늘은 내추럴 골격을 캐주얼 룩, 오피스 룩, 원피스, 또 수영복, 마지막으로 악세사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어떤 옷 사실지 많이 고민되시는데요. 저의 시리즈 세 가지 다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캐주얼 룩에서는 면 티셔츠인데요. 내추럴 골격이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너무 부드러운 소재보다는 좀 하드한 질감, 단단한 질감의 오버핏의 면 티를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브의 빈티지 티셔츠 추천드리고요. 빈티지한 느낌의 이런 로고들도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루즈한 핏에 단단한 코튼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RS의 버뮤다 와이드핏 팬츠예요. 버뮤다 팬츠 여름에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앞에 소개해드린 티셔츠 같은데 활용하시기도 좋고요. 셔츠 같은데, 뭐 블라우스 같은데 다용도로 활용하시기 좋은데 어느 정도 골격감이 있는 그런 내추럴 골격한테 좀 와이드한 이런 버뮤다 팬츠 추천드립니다. 이번 또한 RS의 면 셔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오히려 긴팔 셔츠 롤업해서 입고 짧은 셔츠 입으시는 게 더 세련돼 보이고 예쁘던데요. 그래서 RS의 이런 면 코튼 셔츠를 본인의 컬러에 맞게끔 입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르바의 아노락이에요. 좀 루즈한 핏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추럴 골격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밑에 스트리밍이 있어서 어떻게 잡아주시는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시고요. 캐주얼 룩, 또 운동복처럼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오피스 룩인데요. 오피스 룩을 찾다 보니까 린넨 소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딘트의 투피스 같은 경우도 린넨 소재고요. 또 이렇게 어깨에 강조되는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아웃포켓 같은 경우는 뭔가 디테일이 좀 들어가는 게 잘 어울리는 내추럴 골격한테 특히나 잘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단을 보시면 밑단에도 스트리밍이 돼 있어서요. 스타일리시한 내추럴 골격 입기에 적당한 투피스 같고요. 점퍼 수트의 그런 스타일리시한 느낌들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에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서 어깨 강조해주는 내추럴 골격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소재 또한 린넨이고요. 뒤트임이 있어요. 뒤트임이 있어서 뭔가 엣지 있는 스타일리시한 내추럴 골격한테 잘 어울리는 이런 점퍼 수트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에이블린에서 린넨 체크 자켓이에요. 컬러도 굉장히 라이트하기도 하고요. 체크가 지금 잔체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캐주얼하고 경쾌하게 발랄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젊은 학생분들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고요. 셔츠 또한 린넨 셔츠죠. 네, 이번엔 반팔 셔츠예요. 컬러도 소라색이라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린넨 셔츠에 좀 와일드한 팬츠 입으시면 오피스 룩으로 손상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애노르의 린넨 재킷이에요. 굉장히 천연 소재의 부드러운 내추럴한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롤업해서 입으시면 린넨 재킷 굉장히 예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오버핏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일드한 팬츠랑 입으셨을 때 그 라인감이 굉장히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니시면 가지고 계신 원피스에 코디해서 입으셔도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론 원피스 추천인데요. 론 로컬 제품이에요. 또 여기 보시면 라벤더 컬러, 네이비 컬러, 베이지 컬러, 브라운 컬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아, 나는 쿨톤이야. 쿨톤인데 여름 쿨톤이야. 그럼 첫 번째 라벤더 컬러, 두 번째 네이비 같은 경우는 좀 딥한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고요.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뭐 가을 뮤트라든가 라이트한 게 어울리는 봄라이트 그런 분들 좋으시죠. 마지막으로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가을 톤인데 좀 딥한 거 어울리시는 분들 추천드리는데 다 예쁜 컬러들만 있을 때 나의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딱 고르실 수 있다면 시간 낭비 안 하시고 나한테 어울리는 제품 고르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린넨 홍방이고요. 에일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루즈하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입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밑에 옷들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피스 밑에 거 추천드리는데요. 더블 케이프 넥라인이라서 골격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왜소해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추럴 골격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골격감이 있기 때문에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로우 웨이스트예요. 웨이브 골격이신 분들은 하이 웨이스트 입으시는 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로우 웨이스트만이 가진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무드가 있어서 내추럴 골격 가지신 분들은 이런 로우 웨이스트의 플레어 라인 원피스 입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크로의 트위드 셔츠 미니드레스예요. 트위드하면 좀 두꺼운 소재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름 소재감으로도 좋은 트위드 있어서 루즈하고 시원하게 입기에 좋으시고요. 특히 뒤편은 트위드가 아닌 면소재로 되어 있고 블루 컬러 코디가 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입으시기 괜찮고 평을 보니까 임산부이신 분들도 샀는데 너무 예쁘게 맞아서 좋다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루즈하게 시원하게 입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폴 바이 앨리스의 원밸런스 볼륨 원피스예요. V네크 라인이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허리 라인에 다른 컬러로 매치해서 포인트 주시게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같은 폴 앤 앨리스의 제품인데 이 또한 V네크 라인이라서 시원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깨 라인이 이렇게 타이가 돼 있어서 스타일리시하죠. 그래서 여성미와 세련미 두 가지를 다 갖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영복이에요. 내추럴 골격이신 분들은 어떤 수영복 입으시면 좋으실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의 장점이 쇄골 아니면 직각 어깨 그런 걸 좀 드러내시는 게 좋겠죠. 그 원숄더 보시면은 어깨는 살짝 가녀리게 보이게 하면서도 직각 어깨도 보여주고 쇄골도 보여주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서피의 원숄더 수영복 추천드리고요. 다음 제품도 서피 거네요. 이 수영복의 특징은 첫 번째는 홀더넥이에요. 홀더넥 같은 경우는 직각 어깨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내추럴 골격이 가슴 크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작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볼륨감 있는 홀더넥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간에 버클이 허리 라인에 있어서 디테일 들어간 게 잘 어울리시는 골격감 있는 내추럴 체형 허리 버클 있는 리마 수영복 추천드립니다. 레브레브의 홀터넥 수영복이에요. 내추럴은 좀 스타일리시하게만 입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추럴 골격이신 분들이 여리여리하게 귀엽게 입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레브레브 수영복 추천드렸고요. 요즘에 수영장 갈 기회가 많이 없어지셔서 일상복을 수영복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내추럴 골격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린 게 린넨 재킷이었죠. 린넨 재킷 안에 이렇게 탑을 입으시면은 활용도가 두 배가 되시는 거죠. 따로 속옷 안 입으시고 이렇게 탑 하나 수영복 탑 하나 입으시고 거기에 린넨 재킷 코디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사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세사리예요. 내추럴 골격은 조금 천연 소재가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연 소재. 천연 소재 신발 어떤 거 생각나세요? 에스파듀 생각나시죠? 에스파듀로 만든 이런 웨지힐 신발 신으시면은 자연스러운 그런 내추럴 옷들하고 전체적인 무드가 잘 맞을 것 같고요. 또 토니 폰지의 웨지힐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쇼퍼백, 뭐 호복백 이런 것들이 내추럴 골격한테 잘 어울리거든요. 왜냐면 옷의 무드 자체가 루즈하고 내추럴한데 가방만 이렇게 딱 정갈하게 아니면 너무 앙증맞고 귀엽게 들으면 잘 안 어울리시잖아요. 그래서 가방도 좀 천연 소재의 루즈한 거 빅사이즈 추천드리는데 아떼 바네사 브루노의 캠퍼스로 만든 쇼퍼백 이런 것들 루즈하게 크로스로 메고 다니시면 예쁘실 것 같고요. 라파레트 호복백이에요. 크로스로 매셔도 좋고요. 숄더로 매셔도 좋고요. 다양하게 연출하시면 이 내추럴한 무드에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거는 크롬의 잔는 숄더백이에요. 일단 사이즈가 빅사이즈죠. 사이즈가 크고요. 그리고 단단한 캠퍼스 소재에 매치를 가죽으로 해놨어요. 가죽 소재도 좀 화려한 질감이고요. 캠퍼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단한 골격감 가지신 내추럴 골격한테 찰떡궁합이라고 생각드려서 추천드립니다.
내추럴 골격의 특징은요, 골격의 하드함,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요. 신체 밸런스는 좋은 편이고, 그래서 옷을 좀 내추럴하게, 유니크하게 입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원단의 느낌은 좀 하드한 거, 그래서 오늘은 린넨 셔츠, 린넨 재킷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여름 패션을 저희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골격으로 나눠서 추천드렸는데요. 체형에 해당되는 옷만 사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의 체형의 장점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옷들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는 여러분들의 사랑이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